60살 이상 어르신 40분이 촬영부터 편집까지 배워서 영상 회고록을 만들 거랍니다. 외람되지만 좀 무리가 아닐까요? 제가 70평생을 살았는데 그중에서 교직 생활한 세월이 반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직 생활한 거를 좀 한 군데 모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는 게 내가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묵묵해진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처음 들여다보고 여기도 클릭 저기도 만지자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컴퓨터라든가 기계 같은 거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상하게 가르쳐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요약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낸 사진과 자료 뭘 솎아내야 할까요? 얽힌 사연이 떠올라 편집하는 내내 발목을 잡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드론 촬영도 배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신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빛바랜 그 사진 앨범에서 사진을 하나 스캔을 할 적에는 또 그 부모님의 그리움에도 또 눈물도 흘렸었고 또 손자들 재롱을 떠는 그런 사진을 또 스캔할 적에는 행복감도 없었고 배워가지고 그 손자들의 이제 결혼을 한다든가 그럴 적에 내가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 제작의 ABC부터 배워서 기어코 완성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살아온 인생을 담는 작업이라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영상 회고록을 공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했고 국가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김재만 어르신. 1980년 청주 육거리에 동물병원을 열었는데요.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동물병원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동물병원을 등한시하고 날마다 증권사 객장으로 향했는데요. 주식과 파생상품까지 손댔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졌고 내가 얻으면 남 잃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일확천금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가산을 탕진한 뒤였습니다. 돈을 빼가지고 가장 지금까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하 도박이나 화토, 직구땡, 마약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종수 어르신의 고향은 청주시 율량동입니다. 밤이 많이 나고 햇볕이 잘 드는 마을 율량. 어르신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는 고향은 지상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곳에 택지 개발 바람이 불었는데요. 고향을 지키고 싶었던 어르신은 반대 운동에 나섰고 삼보일배와 단식 투쟁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율량동에서는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무엇보다 아쉬워하는 것은 사람 사는 맛이 났던 공동체 문화입니다. 젊은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세상에서는 내가 자라나던 그 모습 그대로 맑고 정겨웠던 새로운 세상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말 먹이는 노래. 박명희 어르신의 할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남겨주신 책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쓰신 필사본입니다. 갑옷처럼 간직해왔던 고서를 꺼내 당신과 노모의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의 소중한 하루가 영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연분 넘치마가 봄바람에
기날리더라. 연분홍 너덜너덜해진 메모지와 사진 한 장까지 노모께서 간직해 두신 것들을 모두 모아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 날마다 조금씩 헤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좌우명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영상 회고록 제작 의미는 건국대를 떠나 이창조 어르신은 30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했던 전문가였습니다. 합격하였다. 결혼도 하고 결혼 사진을 꺼내서 부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공부의 꿈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줬다고 자랑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를 잃게 되었고 6.25 전쟁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로 자식을 키워내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영상 회고록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를 찾아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임계남 씨는 남편과 함께 소녀들을 돌보며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날마다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스스로 깨우쳤던 손녀에 대한 일화가 들어있습니다. 내 청춘도 날 보이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부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식의 그늘이 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회고록 대신 남편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담아낸 분도 계십니다. 주점숙 씨의 남편 임승혁 씨는 전북 부안에서 전투경찰로 군복무를 했는데요. 그 시절 여고생 점숙 씨는 승혁 오빠를 만났고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됐습니다. 전역 후 승혁 씨는 순경이 되어 충북 지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점숙 씨는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하며 한 계급씩 승진하는 남편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행복했습니다.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열심히 일했던 승혁 씨. 가난하고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겠다며 늦은 나이에 법학 공부에 도전했고 끝내 석사모를 섰습니다. 영상 끝자락에는 미루다 미루다 끝내하지 못했던 점숙 씨의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종반전이지만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계기가 됐어서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모리 집에다 이제 간직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도 또 주고 싶고 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머리맡에다 놓고 후회 없이 살았노라 이렇게 외쳐보면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볼까 쑥스럽고 감추고 싶은 얘기와 아픈 기억까지 끄집어내야 했기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르신들, 당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마지막 감상평. 인생은 아름다워.